서정희 사진작가입니다. 오늘은 개봉기로 아주 재밌는 걸 또 하나 아마존에서 알리에서 구입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우리가 흔히 오즈모, 오즈모라고 이 아주 유명한 브랜드가 있는데 그 제품의 카피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주 그 밀봉을 해서 지금 왔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영상 촬영이나 사진 촬영할 때 흔들리지 않게 카메라를 핸드폰을 써서 촬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장치가 안에 뭐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좀 찌그러졌지만 저는 뭐 박스는 어쨌든 버릴 거니까. 동격으로 양쪽 끝으로 위아래로 잡아놨네요. H4 지금 화면이 뒤집어져서 지금 촬영 중이기 때문에 H4입니다. 핸드헬드 짐벌 매뉴얼. 간단하게 뭐 영문으로 되어 있지만 뭐 대충 보면 뭐 쓰일 것 같네요. 위아래로 양옆으로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작동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안에는 위아래 이렇게 두 겹으로 딱 되어 있네요. 간단합니다. USB A형인가요? 이 작은 거 작은 거 여기 들어있고요. 기계는 저거 하나 들어있고요. 오, 신기합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부드럽게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걸리긴 하네요. 그럼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여기 나사를 돌려서 올리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잠그면 됩니다. 아이고, 너무 많이 풀어버렸어. 나사가 요 뒤에 붙어 있네요. 그래서 나사를 누르면 여기 한번 빠집니다. 이렇게 빠지고 요걸 누르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걸 누르고 요거를 잠궈버리면 예, 위아래로 아주 편안하게 돌아가네요. 편안하게 돌아가. 작동이 어떻게 될런지 샘플로 카메라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아래쪽이 받침이 있고요. 위 양옆으로 해서 이렇게 딱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 이게 전원이 들어가면 아마도 뭔가 잡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원을 넣었습니다. 전원은 여기 요 버튼 전원이 딱 들어갔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동작은 요거를 여기 보니까 요 스위치가 막 돌리는 전동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다시 요거를 누르면 왼쪽으로 탁 꺾으면
자리를 잡습니다. 이렇게 여사결을 또는 제가 보는 쪽으로 위치를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왼쪽 오른쪽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네요. 위아래로 이게 전체 조정이네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누르면 위쪽으로 누르면 이렇게 꺾이고 아래쪽으로 하면 올라가고 왼쪽으로 꺾이고 오른쪽으로 꺾이고 완전히 아우 좋습니다. 편안합니다. 굉장히 유연하게 소리도 들리지 않고요. 참 신기하네요. 그런데 가격은 너무 쌉니다. 어휴, 훌륭합니다. 최대치가 뒤에 요 고리가 있어서 최대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60도인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각도 내에서 다 움직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것도 이제 조정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연습을 좀 해서 조금 편안하게 이렇게 찍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여기 뭐 구체적으로 몇 개는 아마 연동이 되는 것 같고요. 사진 모양이 여기 있는 걸로 봐서 이걸 누르면 사진이 찰칵 찍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잠금 장치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모양도 한번 더 보고 조금 더 연습을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개봉기 핸드짐벌입니다. 오즈모로 유명한데 가격이 이게 대략 한 5만원 정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샀습니다.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즈모 같으면 벌써 뭐 15만원대 뭐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중고로 사더라도 이거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사야 되는데 굉장히 편안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서 상당히 가격 대비 너무나 훌륭한 그런 핸드짐벌이 될 것 같습니다. 아우 너무 훌륭합니다. 부드럽고요. 잘 돌아갑니다. 오늘은 핸드짐벌 핸드헬 짐벌 3축이죠. 3축 이름은 이게 이름이 아마 요 이름일 건데 제품명이 말 그대로 뭐 짐벌 뭐 핸드폰 짐벌이다 이게 뭐 제목인 것 같아요. 좀 제목이 좀 웃깁니다. 제품 이름이 H4 기억을 해주시고 혹시 필요하시면 알리에서 아주 가볍게 싸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지네요. 아유 신기해요. 잘 돌아갑니다. 어휴, 어휴, 훌륭. 장난감 하나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